아, 차라리 그냥 에버노트를 쓰는 게 낫었나? 지금은 이제 돌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조금 불편해도 뭐 감수하고 써야죠 뭐. 한글화가 워낙 잘돼 있다 보니까 슬래시하고 한글로 표 이렇게 쓰게 되면 그 표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노션이 조금 세심하다라고 생각이 되었던 게 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예전에 에버노트를 사용을 하다가 노션으로 갈아탔다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에버노트에서 노션으로 완벽하게 갈아타는 게 아니라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일단은 노션을 한번 사용을 해보겠다. 그렇게 영상에서 말을 했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어떤 걸 사용하고 있냐? 노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션을 제가 좋아서 만족해서 사용하는 건 결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조금씩 노션을 막 쓰고 막 일부러 적응하려다 보니까 그냥 적응되어 버린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노션을 쓰면 불편한 점이 좀몇 가지는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순수 메모 목적이라고 한다면 에버노트가 솔직히 좀 편한 편이긴 한데 그런 에버노트의 막 유료화 정책이나 최근에 노션이 막 해주고 있는 엄청 막 한국 사람들한테 특히나 좀더 잘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션을 쓰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에버노트에서 노션으로 갈아타기로 딱 마음먹은 게 마크다운을 지원해주냐, 안 해주냐. 네, 그런 문제였습니다. 노션에서도 마크다운을 뭐100% 지원하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마크다운과 최대한 유사하게 그런 기호들을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저에게는 아무래도 장점으로 좀 작용이 된것 같아요. 아, 마크다운이 좀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게 되면, 보통은 텍스트에다가 서식을 넣게 되면, 일일이 선택을 하고, 막 포인트 직접 넣고, 그 다음에 굵기 막 하고, 그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귀찮거든요. 그런 게 반복되다 보면. 그런데 마크다운 문법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면, 앞에 특수문자나 그런 기호들을 추가함으로써, 텍스트 서식이 일관되게 적용되는, 네, 그런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크다운 문법을 조금 익혀 놓으시면 텍스트 편집할 때 조금 더 빠른 편집이 된다. 네, 그런 점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에버노트에 마크다운이 추가되길 바라는데 최근까지도 추가가 안 됐더라고요. 오히려 막 오죽했으면 막 다른 사람들이 막 서드파티 쪽에서 에버노트용 마크다운 막 변환기, 네, 그런 것들을 만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슬픈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막 이런 불편한 점이 있고 그나마 노션이 조금 나오니까 막 사용하던 중에 최근에 엄청나게 희소식이 있었죠. 아,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개인 사용자에게 무료화 선언을 했고 원래는 이게 유료 플랜이었는데 그걸 무료로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맞춰서.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어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한국어가 추가된 게 아니라 기존에 이제 영어만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언어가 하나 딱 추가되는데 한국어가 딱 추가된 거예요. 뭐 엄청난 거 아니에요, 진짜? 보통 보면 영어가 추가되고 저쪽 유럽권 언어들이 몇 개가 추가돼요. 그리고 일본어가 추가되고 한국어는 그 한참 뒤에 추가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좀 그런 거 같아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영어, 그 다음 한국어. 네, 이렇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노션이라는 게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과 좀 다르게 그한 라인 라인을 블럭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블럭 단위로 막 텍스트, 그런 글자들, 자료들을 저장하는 네, 그러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블럭 단위로 딱 한계치를 정해놓은 다음에 이거를 넘어가게 되면 유료 버전을 사용해야 되는 네, 그런 거였는데 이거 자체가 무료로 풀려다 보니까 사용자가 오히려 더 급격하게 늘어난 거죠. 그 다음에 기존에 돈 주고 쓰던 사람들은 그것보다 좀더 업그레이드된 그 플랜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노션에는 정말 다양한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런 기능들을 딱 슬래시를 치게 되면 여러 가지 기능들을 선택해서 그 메모장에 하나씩 추가해가면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능들이 모른다 그럼 슬래시를 해가지고 보면 되는데 이 슬래시를 치고 나서 나오는 그런 기능들조차도 완벽하게 한글화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막 표 같은 경우는 만약에 불러온다라고 하면 보통은 슬래시하고 테이블 이런 식으로 불러왔었어야 되는데 한글화가 워낙 잘돼 있다 보니까 슬래시하고 한글로 표 이렇게 쓰게 되면 그 표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노션이 조금 세심하다라고 생각이 되었던 게 보통 화살표를 추가하게 되면 어떻게 하시나요? 특수문자를 골라가지고 화살표 모양들을 골라서 그거를 추가한 다음에 나중에 화살표를 또 쓰게 되면 이거를 복사해서 또 붙여놓고 아마 이런 식으로 많이 쓰실 것 같아요. 그런데 노션에서는 화살표를 특수문자에서 땡겨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짝대기 하나 긋고 꺽쇠 딱 넣으면 그거 자체가 화살표로 변경이 됩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화살표 모양도 이렇게 짝대기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런 화살표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욕을 누르면 이러한 화살표가 만들어지도록 네, 그렇게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어찌됐든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노션을 선택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스타트업, 국내 스타트업을 보게 되면 노션을 생각보다 좀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보면 요즘 막 채용 공고 같은 거 올라오는 거 보면 노션 페이지로 아예 만들어가지고 그 웹사이트를 공유를 하는 방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노션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국내에서 노션이 어느 정도 활발히 사용이 된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이걸 또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보게 되면 노션이 단순히 좋아서라기보다는 국내에서 운 좋게 떠가지고 그 유행이 번지게 되면서 사용을 한 케이스들도 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솔직히 정리, 막 그런 메모를 한다거나 어떤 문서를 정리한다거나 라고 했을 때는 노션이 엄청 괜찮다기보다는 오히려 에버노트나 일반 메모장이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뭐 노션이 못 만든 건 아니지만 잘 만들긴 잘 만들었는데 어느 정도 유행, 네, 유행의 효과도 좀 있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도 드니까 여러분들이 메모장을 선택할 때도, 메모 서비스를 선택할 때도, 네, 그런 것들도 잘 생각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때문에 아 차라리 그냥 에버노트를 쓰는 게 낫었나? 네, 그런 생각도 잠깐 했었거든요. 그런데 노션에서 한국어 지원해주지? 그 다음에 무료로 풀렸지? 네, 지금은 이제 돌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조금 불편해도 뭐 감수하고 써야죠 뭐. 이런 것처럼 좀 좋은 메모 서비스들이 좀 많이 나오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솔직히 이러한 메모 서비스들이 많지 않거든요. 막 괜찮은 메모 서비스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특정 OS만 지원을 한다라던가 특히 맥만 지원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좀 많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점으로 좀 남아있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메모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한다라고 하면,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뭐 에버노트 아니면 노션 그것도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메모장에 기록을 한다던가 이러한 선택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이유가 이제 모든 플랫폼을 다 지원을 하고 대부분의 기능들을 막 제공하는, 네, 서비스들로 이렇게 축소해서 이제 보다 보니까 진짜 몇 개 없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저 같은 경우는 메모를 좀 많이 하는 타입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정된 것들이 한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메모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지 않고 그런데 메모 서비스 막 그런 것들을 찾는다라고 하시게 되면 오늘 제가 언급드렸던 거,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써보시고 결정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아직 써보지 않은 그런 메모 애플리케이션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데 왜 이 메모 앱은 왜 언급을 안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한번 그걸 보고 나서, 네, 그 서비스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역시 밑에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최대한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